저는 요 A를 지우고, 자, 자,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잘 보세요, 여러분. 자, 여러분의 프로젝트 있죠?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손님이고요. 그 다음에 메이븐이 뭐냐면은, 음식점이에요. 음식점이고. 그 다음에 폼.xml이 뭐냐면은 주문서입니다. 현재 여기는 메이븐이 걸려있기 때문에, 네. 여기 메이븐한테 뭔가 명령하고 싶으면은 폼.xml 여기 있잖아. 여기 열면은 여기 dependencies라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요구사항입니다. 야, 나 이거 필요해. 나 이거 필요해. 실제로 여러분이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고 여기다 넣고 하는 짓을 안 해도 됩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규격에 맞게 적기만 하면은 적은 다음에 Ctrl S를 누른 순간 그 순간 얘가 그걸 받아와요. 네. 그거는 어디 들어있냐? 여기 들어있습니다. 사용자의 요거에 .m2에 repositories에 여기 있어요. 여러분 제가 이거를 싹 다 지운 다음에 싹 다 지우면 문제가 될까요? 안 될까요? 그쵸. 되는데 싹 다 지우고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Ctrl S 누르는 순간 뭐예요? 다시 받아요. 그러니까 사실 지워도 됩니다. 그래서 가끔 진짜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네 요거를 지우시고 요거를 싹 다 지우시고 요거 Alt+F4키에서 업데이트 프로세스만 싹 다 받습니다. 그러니까 좀 걸리겠죠 시간이. 네. 자 요게 바로 내가 뭐가 어떻게 적는 줄 알고 이렇게 어떻게 적냐 내가 요거를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. 메이븐 리포지터리라고 있어요. 전 세계 자바 개발자들이 여기다가 모아 놓은 겁니다. 구글에서 치면은 그냥 바로 여기서 검색해도 돼요. 제가 롬복 검색해 볼까요? lombok 엔터. 그 다음에 클릭해 볼게요. 그러면은 여기서 검색할게요. 롬복. 네, 여기 프로젝트 롬복 있죠? 들어가 보시면은 가장 최신 버전 클릭하면은 메이븐 있는데 이거 클릭하면 네,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했는데 이미 여러분 롬복이 있을 거예요. 그거는 왜 그렇죠? 그렇죠. 여러분이 이클립스에서 이게 사실 무슨 행위였는지 이제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. 얘가 그냥 여기서 체크하면 뭐예요? 그냥 여기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. 네. 물론 여러분 이렇게 메이븐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대신 그러니까 받아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. 더러 역할도 하는데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요거다. 메이븐이 하는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단계를 빌드라고 하거든요. 네. 빌드도 도와주고요.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사이트에 배포하는 거를 이제 배포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다 도와줍니다. 그러니까 영화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 같은 거예요. 여러분이 막말하면은 걔가 완전 알아서 하진 못하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말해도 걔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. 자, 메이븐이 뭔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메이븐 검색 좀 한번 해보세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. 우선 학술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고 약간만 개념을 잡을 정도로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됐어요.